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부족, 또 경기 침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원자재 수입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업계 상황 진단하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윤식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김태준 대한건설 정책연구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스튜디오에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윤식 반도체 공학회 회장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를 맡고 계신 김태준 대학건설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자, 회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반도체 부분부터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공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반도체 산업 위기라는 얘기 나오고 오늘 그냥 주가만 봐도 삼성전자 연일 신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맞습니까? 그 반도체 산업에 관련돼서 위기를 하면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면이고 하나는 기술외적인 시장적인 면을 보면 먼저 기술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10나노 공정 장비들을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쪽에 적용을 하고 또 하나 소자도 FinFET 이후에 예. GAA 소자 등 굉장히 소형 소자들을 개발을 해서 예.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자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시장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2021년에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었지만 반도체 쪽은 굉장히 큰 호황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올해 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서는 기존에 작년에 시장 점유율을 26%로 성장을 했는데 예. 올해 예측을 이제 13%로 하향 조정을 절반 했습니다. 수준이네요. 그만큼 이제 올해는 좀 어려운 면을 겪고 내년 가면 좀 더 어려운 경향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세트 휴대폰 같은 것이 경기에 불황으로 지금 시장도 불안하고 예. 또 하나 칩4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기술의 쪽으로 불안한 면이 있고 가치사슬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기업들이 아니 국가들이 자산 반도체를 전략 자산화하면서 옵쇼링에서 리쇼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혼돈의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게 기술적인 위기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인 위기하고 그러면 기술 외적인 위기하고 또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좀 예. 어떻게 보면 공급 체인을 예. 기존에 효율화됐던 거를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어 버리면서 셔플링이 돼 버리니까 예. 이게 지금 아마 2, 3년 정도는 굉장히 혼돈 케이오스 상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 법안, 치포 동맹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로 우리 쪽으로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또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는 건데 지금 상황이 구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을 구분을 하다 보면 예.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이 거의 47%, 그다음에 한국이 한 20%, 중국이 일본이 한 10%, EU가 10%, 대만이 한 7%, 중국이 5% 예. 됩니다. 그래서 한 6개 국가가 부가가치의 97%를 해당을 하고 오. 지금 말씀드렸듯이 6개 국가가 중국하고 EU를 빼면 4개 국가가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4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 대상이 돼서 함께 뭉쳐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기술 외적인 모양도 있고, 현재 그 반도체 시장의 소비를 압도하는 것들이 미국 25%하고 그 중국 24%입니다. 예. 그러면 이 소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거는 그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그 리쇼링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내재화를 시키고, 예, 그거를 산업하고 그 무기화해서 하는 그런 그 저 어떤 가치 사슬의 문제가 좀 있고, 예, 두 번째는 타국의 기술 추격이라든지 타국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R&D 비용을 투자하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예, 그 산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근데 지금 함의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반 이상이 정치적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예, 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미중 패권의 하나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기술이 전략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큰 그 서로 패권 경쟁에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력도 좋고 파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데 샌드위치식으로 해서 그쵸. 저희가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로 해서 협업으로 굉장히 그 파이를 키워가면서 저희가 그 산업을 육성해 나가느냐, 그런 서로 그 난제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도 반도체 시장 앞날은 어떨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교수님은 또 협회장 맡고 계시고 지금 전문가시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그 미래나 시장에 대해서, 예, 여러 시장 조사기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에서 이제 예상한 비중을 보면 그 현재 올해는 약 작년보다 한 13.9% 정도 성장한 6,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작년이 아마 좀 더 많아서 작년 성장률은 26%였고요. 하지만 내년 성장은 거기에 대비해서 한 4.6%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내년 경기는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메모리를 따져 기준으로 보면 메모리 성장률이 작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그쵸. 30% 정도 했었는데 올해를 한 16%로 잡고 내년에 한 6%나 아니면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고, 예,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쪽에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그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그 통신 쪽 5G의 양산 제품들, 예, 그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들, 그다음에 바이오 쪽이 굉장히 커가면서 바이오용 반도체, 또 하나는 아마 6G를 가기 위해서 항공 우주 산업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도체들이 늘어나면서, 예, 굉장히 그 반도체 쪽은 아직도 13% 정도라면 평균 이때까지 7%에서 9%를, 예, 성장했는데 아직도 13% 정도로 예측하는 걸 보면 반도체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갈 것 같습니다. 다만 메모리 쪽이 조금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작년 고성장이었죠. 고성장이어서 그게 좀 수그러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램, D램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을 그냥 제품 자체가 굉장히, 예, 그 주요 제품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노아 플래시라든지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메모리들이,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그 CPU하고 메모리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버스로 연결된 구조에서, 예, 지금이 이제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NPU라든지 GPU가, 예, 커가면서 거기에 대한 응용 분야도 늘어나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응용 제품들이 생기면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분야가 지금 힘든 건 아니고 일부 분야 힘들지만 일부 분야는 또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파이는 유지하고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는 1등 국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주저하시긴 했지만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 파이를 유지를 하고 키워야 될 텐데 예.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예. 그 반도체 주요 국가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스갯소리로 IC 그러면 이제 예. 반도체 집적 회로를 IC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얘기가 I를 인디언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의 인디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C는 뭐냐면 반도체 설계용 CAD 엔지니어가 C라고 해서 IC를 인디언 차이니즈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관련된 연구원이나 개발자들이 인력을 따지고 보면 인디언이나 차이니즈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초석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것도 옛날 그 카이스라는 그 저 80년대 초에 예. 아니 70년대 초에 카이스라는 과학원을 세움으로써 인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키스트하고 협력해서 카이스트가 되면서 예. 거기에 이제 해당 인력들이 많이 나와서 인력이 보충되고 이제 산업 입군들이 생기면서 이제 네. 반도체 산업이 이제 커 간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에서도 반도체 관련 인력을 늘리겠다. 그래서 10만 명 학생 양병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보도 많이 됐었죠. 굉장히 많이 인력을 키우는 모양새를 취하고 그게 이제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 어떤 준비들이 좀 모자란 것들이 있고 왜 그러냐면 반도체도 그 어떻게 보면 첨단 최첨단 공정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이 있고 10나노에서 100나노 정도의 중간 공정이 있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양산성이 가장 예, 예. 높고 그 이후에 이제 아날로그처럼 아니면 그 실리콘 카바이드나 하이 볼테이지처럼 이제 큰 제품의 그 100나노 이상의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제 분류해서 인력도 양성을 하고 또 인력 양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들 그러니까 설계용 툴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제품 제작 방법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보완하고 싶은 거는 예. 정책적인 좀 면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만들고 제품화하고 시제품 만들고 검증해서 테스트하는데 보통 한 2년 텀, 3년 텀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정책을 기획을 해서 런칭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부서를 옮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잦은 사이클로 그 어떤 그 계속적인 그 개선 사이클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좀 모자라는 면이 있어서 그걸 좀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저 상정을 못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렇죠. 좀 빨리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면, 세제 혜택 아니면 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갈 수 있는 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예. 예. 짧게 하나만 좀 여쭤봐도 돼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러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까? 이런 육성 정도가? 지금 사실은 저 보통 미국 쪽을 보면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좀 모자라는 편이고요. 네네. 월드와이드로 따지면 굉장히 인력들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어떻게 키우고 인력 수를 늘리느냐가 지금 현재 반도체 쪽도 고민이고 예. 예를 들어서 IT 쪽, 컴퓨터 공학 쪽도 고민인데 예. 이걸 서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운영해서 가느냐 숫자를 늘리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를 좀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유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같이 키워서 예. 같이 우리 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예. 이어서 이제 건설업계 진단을 해볼 텐데 IT와 건설이 무슨 관계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 구축 등 기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예,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으로 아까 만나 뵀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뭐 회장님도 그 삼성전자 많이 질문을 받으실 네. 것 같은데 많이 질문 받으시죠 요즘에 네, 부동산 맞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매일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특히나 건설 자재 등의 가격 상승 요인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꺾였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렇죠. 추세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르는 요인과 하락 요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도 역시 건설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하락 요인인데요.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구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급격한 하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매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가격은 조금 이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사고 싶은 사람이랑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힘싸움을 하면 예.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어도 이제 여력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예. 이게 근데 또 러시아하고 무관하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국내 건설사들은 마진이 안 맞는다고 지금 건설 현장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겼다라고 저희도 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게 기회다라고 주장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시장만 한정돼서 본다면 부정적인 요인이 맞는 건 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축물 구조를 보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다음에 철골조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건설 원가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재료비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철근 가격, 예. 그다음에 시멘트 가격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그쵸. 미치고 있는데요. 철근성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60% 이상 상승을 했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연탄으로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구워서 이제 만들어지게 네네. 되는데 유연탄 가격도 거의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건설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해외 시장으로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져온 두 가지 파급 효과가 뭐냐면은 예. 하나는 유가가 예전에 낮았지만은 지금은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고유가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신냉전 효과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중동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가 거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우리나라 해외 건설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 그동안 2015년도 이후에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서 다시 유가,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주요 타겟 시장이었던 중동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산유국들이 예. 재정이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많은 슬픔들을 만들어냈지만은 이런 산유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냉전 체계에 갔을 때 냉전 세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냉전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1차 상품 이제 에너지랑 식량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이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신냉전 상황이 오게 되면서 지금도 전쟁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에너지와 곡물들이 그다음에 다른 유럽 국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회색 지대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터미널 같은 이슈, 그다음에 산유국은 방금 말씀드린 재정이 회복되면서 이제 천연가스 인프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나 인프라 같은 주택 같은 경우들도 특히 다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조금 우울한 반면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를 조금 다른 시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예가 예전에 달러가 오일머니가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을 때 국내 건설사들이 뭐 중동 쪽에서 수주가 많아서 건설주들이 화랑 있었던 그쪽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그럼 비슷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당시랑 지금도 지정학적 요인, 그다음에 정략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전쟁이 터지고 1세계, 2세계, 3세계로 나눠졌던 것처럼 신냉전이라는 것들은 에너지 이슈가 러시아에서 유럽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다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힘들지만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지금 사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저희가 듣잖아요.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해외 건설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기존에 있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글로벌 통합 사회에서는 사실상 시장의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선진국 개도국 이렇게 두 가지로 심플하게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양쪽 진영이 신냉전이 도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장 세분화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개도국, 선진국을 구분하는 건 그대로 두고 예. 여기다 산유국이라는 카테고리, 그다음에 똑같은 개도국이라고 하더라도 제3세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우려 주력 시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로서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새로운 이제 분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특히나 행정 수도 이전 이슈가 있죠. 네. 여기에는 에너지 이슈, 그다음에 수도 이전 이슈 해가지고 인프라 이슈, 플랜트 이슈 동시에 다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 진출할 때는 각각의 시장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후변화 이슈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플랜트 방식을 그대로 진출하기보다는 ESG와 같은 친환경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도시와 같은 인프라로 접근할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IT와 같이 수평적인 연결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와 같이 러시아의 자원이라 또는 통상적으로 우회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색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들이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같이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우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분화돼야 되겠네요. 예전처럼 그냥 딱 건설해가지고 우리가 건설사니까 잘해줄게 이런 방식은 이제 예.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회색지대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일단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슈 상황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도 폭파가 돼가지고 폭파돼서 천연가스가 네. 서쪽으로 가는 루트는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네. 정치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진출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오른쪽 동방 쪽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상황들도 역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EU 그다음에 나토가 대립하고 있는 서쪽 루트는 좀 어려워질 것이고 이제 회색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동쪽 그다음에 남쪽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이 예전에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내리국가라는 그런 불리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예. 일종의 우회 루트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국가들의 상황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예. 야,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줘봐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방식의 전략 또는 구조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가장 부족한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입니다. 예.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한데 제가 올 2월 달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가자마자 그 출장 기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아. 주택 가격, 호텔 가격이 그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어요. 동원령이 이제 동원령이 발효되면서 호텔이 예약했던 분들이 예약했는데 취소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 그만큼 많은 인적 자원과 여러 가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천연가스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노르트 라인은 노르트 스트림도 예.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브라드 라인 같은 경우들을 이제 우회를 해서 이제 흑해 쪽으로 돌아가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들도 이제 중앙아시아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상하이 협력 기구 정상회의가 있었고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철도로 잇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SR, 즉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아니면은 예.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황해의 중국 항구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철도 물류망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하기 어려웠던 소위 말하는 러시아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 루트나 아니면 에너지 루트 같은 경우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네. 건설 경기의 미래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네.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여기에는 이제 구매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수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민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공공 중심으로 해서 내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버퍼가 될 수 있는 주택 공급, 그다음에 인프라 공급을 수립을 해서 내수 건설 시장은 어느 정도 악화되는 걸 최소화시키고 예. 결과적으로는 내부에 많이 쏠렸던 이제 건설 역량 같은 경우를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시장에서도 이제 오프쇼링 기조가 이제 끝나고 리쇼링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개도국, 산유국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기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방식 그대로 진출해서는 안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IT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문화 콘텐츠까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들과 같이 이제 컨버전스를 해서 진출하는 기존의 건설이 아니고 새로운 건설 역량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네요. 획기적으로 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어서 짧게 한번 여쭤보고 네네. 끝낼게요. 단기적으로 그 건설 경기가 나아질 만한 요소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내? 국내에서요? 예. 국내에서는 역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국가 산업 단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신공항이나 예. 아니면 이제 항만이나 기존의 고속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같은 예. 경우들이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충분한 양을 소화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이슈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GTX 같은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프라와 연계된 주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동산의 단기적인 나아질 만한 개선 요소들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학회 회장 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를 맡고 계신 이윤식 교수님 그리고 김태준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금융사들이 글로벌 금융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국내 금융사들이 최근 무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동 등 국내 금융 지도를 더 넓히는 중입니다.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 교민이나 우리 진출 기업 중심의 금융에서 직접 공략하는 현지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는 데 이어 그 나라의 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손잡고 생활 속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고 글로벌 금융사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은 필수 불가항력적입니다.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기대치도 높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였던 것과 달리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되면서 진출 속도는 더 빨라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젠 규제 해소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금융 지주사의 글로벌 순위를 보면 60에서 80위권에 머뭅니다. 세계 GDP에서 한국 순위가 10위권인 것에 비해 상당히 열의적입니다. 이번 센라이브 포럼에선 해외에서 활약 중인 우리 금융사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모색해봅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활약성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소액 대출 이런 쪽만 집중해 왔는데요. 1, 2년 전부터는 현지 금융사를 인수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에 나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현지 빅테크 관련 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각종 생활 경제는 물론이고 자동차 등 직접 할부 금융에도 나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달리 보면요. 글로벌 금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금융사들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안팎으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금융사들이 글로벌 금융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자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금융 관련 얘기인데 요즘에 금융사들 해외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 집중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예. 뭐 10년도 더 됐지만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이 자산 규모라든지 이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을 커졌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으로 이 자산 성장만으로는 국내 시장에서만으로는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이유를 저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국내에서 해외로 국제 금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 해외 시장에 대한 일반 고객들도 투자에 대한 수요, 유학이나 여행에 대한 수요 이런 우리나라 자산 문화로는 포트폴리오 운영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도 또 은행 금융회사들도 해외 투자에서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 수익 기반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그 이자 마진이라든지 이 수익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근데 동남아라든지 어떤 다른 국가들은 좀 더 우리보다 좀 더 기회가 많은 데도 예대 마진이 많거든요. 동남아가 더 커요? 그렇죠. 예대 마진 우리는 낮은 편입니다. 예.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가 낮습니다. 이렇게 수익 기반으로 보면 우리가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예.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해외로 진출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또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그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이 4대 시중은행 또는 5대 시중은행 간의 이 수익 경쟁이 보면 은행 위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이자 이익 위주로 보다 하다 예. 보니 이게 이자 이익에 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충격이 오거나 위험이 왔을 때 되게 그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된다. 또 이자 이익은 시장의 경기 변동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요. 예. 대출 규제나 이런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큰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다양한 수익 기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고민해왔지만 이제 좀 더 진짜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끼리 지금 5대 금융사끼리 계속해서 경쟁을 네. 해봤자 재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니까 이제 판로를 넓히고 이익 성장률을 높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좀 가능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뭐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네네. 성공한 사례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몇 가지 말씀드릴 있는데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금융의 발전 속도가 늦고 또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그 금융사들이 진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좀 먹힐 수 있는 거죠. 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2009년에 현지의 비나 신한 비나라는 그 은행을 만들어서 비나면 베트남인가요? 예, 베트남입니다. 예. 베트남에서 아주 그 현지화된 그런 은행을 만들어서 상당히 수익도 많이 나고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도 2014년에 인도네시아 진출해가지고 좀 약간 독특한 기존의 은행과 다르게 금융 혁신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필요한 비자 인지 판매 예. 그리고 스쿨 뱅킹 학교에 위주로 하는 그런 좀 특화된 뱅킹 네네. 이런 걸로 해서 차별에 대한 업무로 자리를 잘 잡았고요. 그리고 미래셋은 되게 이제 증권회사로서 인도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5천만 달러 이상에 대한 어떤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때 이런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거는 자본 규모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 중요하냐면 여러 군데 들어갔을 때 하나라도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쪽에 10개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두세 개 깨져도 괜찮은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이즈가 크고 예. 자산이든 자본이든 규모가 큰 게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미래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이제 대규모 초기 자본을 투자하고 또 최고 경영자 외에 CEO 외에는 전부 현지인을 고용하는 식으로 해서 현지화 전략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현지화 전략이 상당히 많이 먹힌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예. 또 보험 쪽을 보면 하나생명이 이것도 2009년에 베트남에 진출해가지고 또 현지화 전략 또 그 현지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화된 보험 상품을 예를 들면 뭐 오토로라든지 뭐 이런 특화된 보험 상품을 팔고 그리고 그쪽에 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또 현지화 전략에서 잘 안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2009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가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딱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때 금융의 타격은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금융이 회복이 제일 빨랐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엄청 빨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동남아라든지 여기 진출한 국가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진출해서 이들과 좀 더 교류 관계도 잘하고 또 진출하기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런 선진화된 예. 시스템들을 우리가 보여줄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IMF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또 금융의 어떤 노화가 조금씩은 생겼고요. 2018년 예.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고 그리고 이제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동남아 쪽이나 어떤 그 아시아 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여력이 있었던 거죠. 개도국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20, 30년 정도가 뒤쳐져 있다고 하니까 그건 네. 뭐 노하우도 분명히 작용했었겠지만 예. 참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 어려움 많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해외 진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 특히 금융사들이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진출 대상국의 규제입니다. 예. 차별화된 규제를 볼 수 있는데 이 외국인에 대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랑 예. 국내에 적용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달리합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특히 금융업이라는 게 뭐 은행을 보면 이자 장사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예. 약탈적 대출자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보나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벽을 치고 어떤 경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자를 장사를 한다, 금융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생산성에 없다고 판단하는 데가 많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 금융이라는 게 기업과 제조 기업 생산의 혈액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보다는 더 기저에 있는 제조 매뉴팩처링 쪽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진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용도 많이 늘고 어떤 그 자기의 기간 산업이 발전한다고 보지만은 예. 금융이 진출한다 그러면 이걸 많이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 인허가를 받는 라이센스 산업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반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기관이 진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에 것도 진출하는 어렵겠네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화 네. 부분도 좀 아까 근데 현지화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현지화는 이거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예. 현지화는 이제 그 전에는 뭐 이 현지화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결국은 그들하고 같이 이익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익을 나눈다는 거는 그 기술을 전파하고 인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쪽의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하우를 전수시켜주는 그런 게 현지화거든요. 그래야지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야 네. 규제를 풀어줍니다. 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기의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인력이 더 많이 예, 확충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보면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을 네. 보면은 좀 리스키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어려움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움을 네. 제외한 예. 위험 요소는 없었습니까? 위험 요소 있습니다. 위험 요소라면 일단 국가의 어떤 규제 자체에 보면 예. 정치적 리스크. 그럼.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번 돈을 잘 못 가져가 나오게 합니다. 예. 재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정치 불안, 정부의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베트남은 시장 자체가 되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작고 폐쇄적이죠. 예,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도 어떤 위기 상황이나 충격에도 되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면 이 해외 진출을 했을 때 환 리스크도 같이 받는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 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 우리가 투자했던 그 가치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예. 어쨌든 간에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네. 굉장히 진출도 활발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로벌 금융 순위를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네. 대한민국 위상에 비해서도 낮아요. 예,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글로벌 그 순위를 매기는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융회사들의 예. 순위를 매기는 데가 있는데요. 그 매기는 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50위 안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60에서 80위 안에 예.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면 매기는 일단 기준이 좀 보면 자산 규모라든지 자본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익 규모 그리고 지배 구조 또 금융 규제 뭐 이런 쪽을 많이 각각을 매기거나 아니면 합산해서 매기는데요. 자산이랑 자본 규모 이쪽으로 순위를 쫙 매겨보면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은행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만 글로벌 보면 국가 사이즈라든지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어떤 다른 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기는 순위가 뭐 100위 안에 몇 개 없다 또는 50위 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보지 않는데 예. 그러면 뭐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경쟁력이 약하냐. 예. 그러면 이게 여러 은행들을 합병을 해서 사이즈를 막 키운단 말입니다. 키워서 우리나라 은행 하나만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순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삼성 같은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체적으로 정말 경쟁력의 회사냐.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독과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게 질적인 성장은 덩치를 키운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예. 천천히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성공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서 결국 탄탄한 그런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그럼 금융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지금 순위는 별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뭐 일단 해외 부분과 국내 부분을 나눈다 그러면 예.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회사에 투자를 잘 안 하거나 또는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컨트리 리스크라고도 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예전에는 컨트리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산업 구조의 문제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텐데 우선 산업 구조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예. 금융회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노동의 어떤 그 유연성이 약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즉 회사가 어려울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원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감축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비용 효율성이라 부르는데 노동비의 어떤 탄력적인 조정이 잘 안 되는 구조. 이거는 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진출이 어려워하고 투자를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낮아지는 예.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수익성을 보면 아까 뭐 이자 마진 말씀하셨다시피 예. 은행들만 보더라도 이자 마진이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1.5, 뭐 1.2 이러는데 미국은 3% 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동남아 가면 7, 8%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자본에 대한 수익성이라는 게 결국 은행이나 은행을 예를 들면 은행도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보통 목표한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자본 수익률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은 10% 이상 지금은 이제 금리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만은 10% 이상을 봤을 때 우리는 뭐 7% 6% 이렇게 됐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성이 낮은 구조. 이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는 아까 노동의 유연성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규제라든지 금융당국이 많이 협조를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말했던 관치금융, 금융시장의 개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우리의 경쟁을 낮추는 면 중에 하나고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사실 기술력, 테크 쪽은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디지털 시장으로 보면 한국이 뭐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그러거든요. 아까는 금융 쪽은 뭐 60위, 80위 이야기하지만 예. 이 부분들이 결국은 디지털 금융에서는 많은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네.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리딩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네. 금융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까요? 네네네. 그 리딩 그룹이라면 예를 들어 세계 탑 회사, 그래서 예.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예. 이렇게 되고 싶은 거는 뭐 당연히 당연하죠. 이제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게 학교로 보면 보통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학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느냐, 반에 1등 할 수 있냐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갑자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예. 꾸준히 열심히라 그러면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또는 금융회사처럼 되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험이라 하면 아까 동남아가 됐던 아시아가 됐던 이쪽에 작은 투자부터 작은 시장부터 계속 진출해서 거기서 성공 사례도 만들고 실패 사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노하우를 축적시키고 그리고 계속 도전해보고 또 해외 진출할 때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지원을 하면 뭐 그냥 국내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출할 때 정부 지원해서 그 나라하고 정부 당국, 금융 당국과 교류를 해서 외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공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예. 지원이라는 게 기재부에 뭐 개발 지원하는 ODA 자금, 예. 기재부의 EDCF, 예. 그리고 뭐 외교부의 뭐 어떤 자금, 예. 그리고 뭐 민간에서는 한국은행 또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예, 수출이면 다 이렇게 각자 외국에 지원하는 자금들인데 그런 걸 지원할 때 이 민간 금융기관들도 연계해가지고 같이 진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많이 얘기되어 왔던 건데 실제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직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 기관에서 좀 관장하면서 매칭을 해주면서 가게 하고 또 한편을 보면 우리의 그 테크 기술이 발달된 부분을 이 핀테크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즉 디지털 금융하는 기업들이 은행들 또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물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설경제TV 특집방송 센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